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코리아의 욕쟁이 할머니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분의 매력을 10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화 배우로 단독 주연을 맡으셨어요. 영화 아네모네에서 배우 정희랑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랑입니다. 네. 네. 어머, 정말 네. 정말 이거 뭐랄까요? 무슨 상 탄 것처럼 너무 영광이에요. 상도 많이 타셨던데 영화로. 네.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즐겨 들었던 라디오고. 아 진짜. 아 네. 연기자의 꿈을 키우면서 꾸면서 막 이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왔다고요? 그 신화. 타운 맞죠? 네. 아 그러분 저도 공영진 선배님 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 거기 맞나 봐요. 네, 그죠. 와 정말. 저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너무 영광이고요. 아, 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계세요. 8298님이 이랑 내 사랑 이랑 영화배우로 돌아온 정희랑님 어서 오세요. 찰지는 생활 연기 진짜 이랑 언니 아닌 못할 거예요.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죠. 에휴, 진짜 저도 너무 팬이에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아, 실제로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샤이하시고. 맞아요. 저 완전히 그 MBTI, INFP. 아이도 대문자 아닙니다. 아 근데 남편이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캐스팅 안 된다고. 왜? 아니 그만큼 연기를 잘하시니까 IM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니맘님이 7살 아들이 정희랑 씨 볼 때마다 와 욕쟁이 할머니 다 외쳐. 와 7살 아드님이 보나 봐요. 네. 아이고, 많이 보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군요. SNL 코리아 나갔는데 그때 크루인 정희랑 씨랑 함께 했었는데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로도 함께했어요. 며느라기 때문에. 그때 제가 팝핑캔지를 입속에 넣고 막 이랬는데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아, 그런 게 많으셔서. 저는 그냥 기억나는 거는 박하선님 너무 그냥 너무 예쁘시다.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피부도 너무 하시고 그냥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명절이네요. 전 진짜 네. 인상 깊었던 게 네. 너무 그렇게 크루분들이 정희랑님도 그렇고 게스트에 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더 팬이 됐고 꼭 다시 또 뵙고 싶었어요. 되게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 단어 하나에 그 단어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고 심지어 막 똥 단어 하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어떻게 웃길 것이냐 맞아요. 고민을 거듭해서 진짜 같이 회의를 하죠. 엄청 하시잖아요. 그쵸? 진짜 가서 감명받고 왔어요. 팬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사공구님이 캔디가 SNL 코리아 나왔을 때 정희랑 씨와 블랙화선으로 만났을 때 욕쟁이 할머니랑 너무 웃겼던 생각이 나요. 보내주셔서 우리 제작진이 컷으로 준비했... 왜요? 네.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영미 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양아치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체육복을 놓고 갔어요. 야 이 지지배 이거 가져가 이거 얼른. 아 할머니 빨리 얼른 가. 여기 더 있다가는 사이코패스한테 욕 더 먹으니까. 아니요 빨리 가라고. 제가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내일 가정 방문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려나. 아니 이게 대본이었나요? 애드립이었나요? 글쎄요.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참느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평소엔 어떠세요? 이렇게 웃기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으세요? 저 진짜 못 참겠던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웃긴 거 잘 참는데 멋쩍어서 웃을 때도 많고요. 진짜 웃겨서 웃길 때도 많고 근데 와 SNL 할 때는 정말 못 참을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 그냥 웃어요. 나이니까. 어쩌겠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원훈 씨하고 전에
그 뭔가 패러디를 하는데 네네. 제가 송혜교 씨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역할을 하고 네. 원 씨가 그 성승원 그분인가 그 역할을 하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머리를 툭 얹는 느낌이 있는데 저를 팍 하는 거예요. 여기가 탁 소리 나면서 어그적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윙 하면서 와 근데 되게 아프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네. 그게 웃음이 그렇게 못 참겠는 거예요. 웃기죠. 그거를 한 진짜 20번 넘게 테이크를 갔는데 와 진짜 아 웃음 못 참는 거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 처음으로요. 정말 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와 그런데 어떻게 진지하게 하시니까 웃긴가 봐요. 저희는 보는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예. 그래서 9203님이 SNL 코리아 시즌 5 기대하고 있어요. 3월에 공개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혹시 뭐 새로운 캐릭터 준비 중인 거 있으면 뭐 살짝 뭐 스포 가능하시면 해달라고도 하시네요. 3월 2일 오픈이군요. 뭐,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벌써 타이틀하고 네. 찍고 예, 뭐 어제는 뭐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네. 뭐 저는 거기에 역할이 없어서 안 나갔지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네. 안영미 씨가 또 합류를 하신다고요, 다시. 맞아요. 영미 씨가 이제 아기 낳고 네. 이제는 이제 아가씨가 아닌 이제 아이 엄마로서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여전히 그냥 깔깔거리고 또 많이 웃고 색드립도 많이 하고 하겠죠. 아, 아리님이 영화 미성년에서 정희랑 씨랑 여배란 씨랑 함께 나오셨던 게 생각이 난대요. 평소에 두 분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 같이 있는 투샷 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성년에서 또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너도 딸이야? 아니요. 그럼 친척이야? 아니 그러면 무슨 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면 그러면... 여기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응?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자더니 기껏 일어나고 그런 그 과자 쪼가리나 먹고 그냥 됐어, 아니 신경쓰여. 산모가 영양 섭취를 잘해야지 모유를 먹이지. 네 미성년에서 모녀 관계로 깜짝 등장을 네. 했다고 해요. 저도 봤는데 김윤석 씨가 배우이자 감독이셨잖아요. 네. 이 영화에 정희랑 씨 직접 부르셨다고요. 러브콜을. 와, 저는 그래가지고 저를 뭐 SNL 통해서 좀 많이 보시고 인상 깊게 저를 좀 생각하셨나 했는데 네네. 그냥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냥 네. 정말 닮아서 아 진짜요? 정말 아, 비슷한 사람 누구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연주 분이 네. 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 비슷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뭐 연매란 선배님 덕분에 얻어가긴 했는데 네. 아, 여기저기서 항상 연매란 선배님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죄송해요. 왜냐면 아니 그분이 뭔 죄라고. 아유. 그래서 아니 그냥 계속 언급이 되니까 배우분들은 누가 닮았다고 하는 거 기분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아, 저는 되게 송구스럽고 좀 막 좀 겸연쩍고 죄송하고 막 그래요. 실제 그날은 어떠셨어요? 같이 연기하실 때? 아 진짜 소름 돋긴 했어요. 너무 똑같아요.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한데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네요. 야 정말 그렇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4살 차인가? 그러니까요. 되게 동안이세요. 저는 나이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전 제 또래라서 언니라고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도 되게 더 어려주셔서 살쪄서 그래요. 아유 너무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계속 자꾸 닮았다는 소리 듣느니 더 어려져야겠다 해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842님이요. 정희랑 씨 주연의 영화 아내모네가 해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대상과 비평가상 그리고 태국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벌써 3개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때 코로나라서 아쉽게 비대면으로 수상을 하셨다고요. 아유 못 가셨네요. 뭐 저도 그런데 한번 그 상 받는 데라는 어떤 무대를 한번 되게 서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연기자로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도 평생의 소원인데 이번에는 이룰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때 막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직 위험한 상태여가지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또. 시작일 테니까 또 가시면 되죠. 아이고.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아내모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정희랑 배우
김세윤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혁오의 톰보이. 뭐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제가 아침에 일 갈 때 네. 자주 듣는 노래예요. 아~ 그냥 아, 뭔가 좀 리셋 시켜요 저를요. 오. 그리고 아, 뭔가 좀 아,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되게 좋아져요 기분이. 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거 같이 들어볼까요?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감독 김지훈이 사랑하고 배우 오정세가 사랑하는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배우 박선호가 사랑하고 박성웅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희가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희랑이 함께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 박하선 시네타운 아주 재밌더라야. 아니 11시에 하는 107.7 시네타운 좀 아주 틀어봐올롱. 와,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고 자주 틀어야겠다. 너무 재밌네요.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아, 와, 지금 댓글창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민정님이 674번 버스 기사님이 볼륨업 해주셔서 너무 온다. 좋다고. 아, 그 버스 타고 계신 분들 너무 재밌겠다. 이랑 배우님 연기력 완전 최고. 와. 우리 이모님 닮으셔가지고 온 가족이 다 너무 좋아하세요. 아, 674번이 지금 완전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규님이 육쾌, 상쾌, 통쾌, 감동까지 겸비한 이랑님. SNL부터 진한 사골 연기력 범상치가 나. 진짜 가서 느꼈어요. 아, 이분은 크게 되실 분이다. 근데 아, 벌써 크게 되셨습니다. 이 기세로 헐리우드 진출까지 가보자. 아자 아자. 예. 아자. 아, 벌써 해외 영화제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아유. 네. 뜨거운 반응을 받은 영화 아내모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2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극장 동시 서비스로 또 각종 IP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 저 미리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 아이고. 뭐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기대했는데도 전 너무 잘 봤거든요. 네. 네. 이랑 씨가 우리 영화 아내모네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살짝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게요. 그 백수 남편을 둔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로또 번호를 이렇게 점지를 받고 네. 바쁘게 나가다가 남편한테 급하게 부탁을 해요. 내가 굉장한 번호 지금 받았으니까 이걸로 로또를 사다 놔 하고 나갔는데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로또 갖고 와 했더니 남편이 무슨 로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다 놓으라고 한 로또 갖고 오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와, 굉장합니다. 보면서 약간 혐오스러운 맞춤꼬의 일생도 생각이 났고 약간 금자씨도 생각이 났고 이게 굉장히 장르가 복잡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또 느꼈고요. 네. 그렇죠. 줄거리부터 굉장히 독특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 저는 아, 저도 정말 시나리오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맞아요. 볼 정도로 아주 그냥 끝 까지 너무 재미있게 네네. 울고 웃으면서 읽었고 아 이거 무조건 용자역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얘기해야겠다. 매달려서 어떻게 그냥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역할 꼭 하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네. 아 이거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찍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게 찍고 나니까 또 어떤 좋은 결과물도 있고 또 예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하고 네, 찍길 잘했다. 네. 내가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따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진짜. 정희랑 씨는 열심히 살다가 복권 당첨이라는 대박을 맞게 된 주인공 용자 역을 맡았어요. 이랑 씨가 생각하는 용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와 진짜 밥 벌어먹기 너무 진짜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화가 나 있고 막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그냥 아저씨 아줌마 화가 잔뜩 나 있는 아저씨 아줌마를 제 심장에 품고 사는 그런 여자 역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래서 연기할 때 그 막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막 운동도 되게 많이 했고요. 막 그 줄넘기 같은 거 막 하고 복싱 막 섀도우 복싱 막 하고 열을 막 낸 다음에 연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현장에서도요? 나네요. 현장에서도요? 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흥분돼 있으니까. 네, 네 낄낄거리고 아니면 사실 제가 평상시 좀 차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얌전히 있다가 막 씹어 먹었듯이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을 만드셨구나. 계속 화가 나 있어야 되니까 종종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가 잔뜩 나 있고 막 열이 받아 있고 막 예,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에서는 조금 힘들어 하셨겠어요. 저도 막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조금 막 엘리베이터 탈 때 막 닫게 되고 막 그냥 안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닫죠? 약간 막 이렇게 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격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진짜 몰입을 하셨구나. 그 정도로 몰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화가 많으신 분들 요즘 특히 코로나 지나고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장 관두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 시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직장 간두고 그냥 상사들하고 그냥 푸닥거리 하고 집에 왔는데 복권을 안 샀다고 하니 일을 어째요. 아,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연금님이 아, 영화 아내모네 얘기만 들어도 혈압 상승 꼭 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촬영하면서 용자를 또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다고. 어떤 점이 이런 게 힘드셨나요? 막 만드셔야 돼서. SNL 했을 때 뭐 누가 그렇게 막 되게 힘들다고. 아 이거 생 지옥이야 지옥. 제가 그랬어요. 거긴 지옥이야. 가지 마. 거긴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막. 네. 그 SNL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하느라고 정말 힘드셨잖아요. 회의에 연기에 또 그거를 한 달 내내 했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드셨겠다. 아, 정말 와 이거 와 지진 나면은 와. 좀 지진이라도 나라. 지진이라도 나면 촬영이 좀 중단될라나. 이렇게 좀 아 막 근데 그 정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근데 그날 그냥 김밥을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먹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조용한 데서 이렇게 두 개 먹는데 이게 그 항상 배역이 조금 있다가 늘. 조금 있다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런 용자 역할이니까 감사함의 눈물도 있고 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되죠.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육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가지고 눈물도 있고 아 그래서 먹다가 김밥 먹다가 눈물이 줄줄줄 눈물 젖은 김밥을 드셨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예. 아, 그래서 애들 생각도 나고 와 근데 뭐 하도 그냥 뭐 개그 하면서 또 뭐 할머니 역할 하면서 SNL 하면서 그냥 몸과 마음이 되게 강건해지고 굳건해졌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아 그래서 좀 잘 버텨낸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오죽하면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촬영이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아내몬에 촬영할 때 감독님이 디렉팅이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테이크도 많았다고요. 네, 근데 아, 많이 찍으시는군요. 아 많이는 안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신이 조금 어려워서 막 트럭이 올라타고 막 원신 원컷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되려 끝났고 저도 저지만 그 성진 배우도 박성진 배우도 예를 들면 뭐 로또 샀어 안 샀어 제가 막 이럴 때 쫄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괴성이 그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그 솔에서 라 올라가는 살짝 그 언저리 그러니까 좀 원하는 어떤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약간
약간 좀 괴상망측한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 디렉팅이네요. 이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좀 그거를 한 10번 넘게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것만. 와, 그렇게 디렉팅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근데 나왔나 봐요. 너무 힘들었지만. 네. 화내는 연기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랑우탄이 엇박자로 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디렉팅을 하셨다고. 그래서 양말에 구멍을 뚫고 연기를 하셨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로또 샀어 안 샀어 빨리 얘기해 했는데 안 샀다 그래요. 안 샀어 막 이러셨잖아요. 안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살게 이래요. 오늘 당첨됐는데 그 뭔 이상한 소리야. 네. 뭔 새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새 소리라고 자빠졌어. 어, 쉬어. 이런 시이 있는데 거기서 팔팔 뛰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그런 블로킹을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오랑우탄처럼 이렇게 구부정에서 발짝 뛰는 엇박자처럼 막 뛰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뛰는데 미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우중 막 좀 뭐 엉겨주 침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바닥이 미끄러우니 네. 양말을 벗을 순 없고서 양말에다가 제가 구멍을 내고 했더니 바닥에 탁탁 묻으면서 붙으면서 좀 괜찮은 박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찍었군요. 네. 7339님은 이랑 씨 영화 아내문의 예고편을 봤더니 뛰는 장면도 많고 막 몸으로 치고 박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뭐 거의 로드무비 수준이었어요. 달리는 장면은 힘들지 않으셨냐고. 무릎은 괜찮으시죠? 하셨어요. 아이고. 요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무릎이 원래 안 좋고요. 그럼요. 시리죠. 그 무릎이 안 좋을 때 뛰면요. 네. 뭐 하나에 집중하면요. 더 안 아파요.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유, 짠합니다. 네. 사사이구님이 복권 사본 적 있냐고. 얼마까지 당첨돼 보셨냐고. 저는 좋은 꿈을 좀 많이 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막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막 똥통에 빠지고 네. 막 하늘을 날고 막 좀 굉장한 꿈들 많이 꾸는데 뭐 복권 하면 5,000원. 5,000원. 예. 예.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로또를 샀는데 많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자, 만약 로또 되시면 뭐 할 거예요? 로또 되면요? 네. 뭐 할까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해서 감사패 하나는 좀 받아놓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 내가 로또 당첨했을 때 좋은 일 했지 어떤 그 증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이거 약속하셨어요. 네, 혹시 로또 당첨되시면 여러분 이거 네. 네. 예, 뭐 그리고 막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당첨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모릅니다. 네. 또 자 여기서 정이랑 씨의 신청곡 하나 더 들을게요. 와 노래를 보니까 이랑 씨가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아요. 신해철 씨의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네, 차분한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운동할 때 들으면요, 둔둔둔둔둔 그 베이스 그 어떤 그 느낌이 저를 좀 숨쉬게 좀 만들고 되게 운동할 때 되게 뭔가 힘이 좀 나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힘내보아요.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정이랑님과 함께하고 있죠. 코코샤 부인님이 저도 2등 당첨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복권을 안 사서 물 건너갔던 생각이 나네요. 엄청 싸웠죠. 남편이랑 아내문화 영화 보기로 했는데 또 싸울 것 같다고. 지금도 토요일마다 복권 사는데 781회였는데 잊지 못한다고.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신 거 보니까 네. 진짜 아니 이럴 수가 있다고요? 이거 너무 열받는데요. 와. 이거 우리 아내문에 보시면 괜찮을까요? 멘탈 잘 잡으셔야 될 텐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보면 거기 보면 그 결말을 보면 되게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신박하면서 네네. 짜친데 신박하죠. 네. 남편님 큰일 났다. 네. 와 어떡해. 네. 3832님이 이랑씨 동상이몽 보니까 남편분이 엄청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남편이 만약 영화 아내모네처럼 당첨된 복권을 숨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와 이거 숨긴다면 가만히 못 두죠. 와,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거 잡아? 어떻게 저는 영화 보면서 저희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이런다 그러면은 영화처럼 할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말하고 싶다. 되게 악랄한데. 네. 영화처럼 할 거예요. 네. 어 정말요? 그렇게 악랄하시다고요? 네. 어딨어? 할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네. 이상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아 실제 남편께서 굉장히 냉정하고 솔직하게 네. 평가해 주는 편인데 이번 영화 보고 칭찬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요. 아 그래. 그쵸. 그럴만하죠. 네 남편이 칭찬 많이 했어요. 약간 남편분이 티시인가 봐요. 솔직하게 아, 얘기해 주시는 분인가 봐요. 네. 이거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너 정말 실수한 거야. 막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질 막 뭐랄까요? 아주 그냥 선생님한테 무슨 숙제 검사 맞듯이 비슷해요. 저희 남편도 약간 부모님처럼 혼내요. 그거를 아침에 쇼시든 아니면은 이게 짤로 이렇게 보면서 탁 끊어가지고 예, 너 여기 표정 봐. 어머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여기서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아침부터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기분은 나빠도. 네. 네. 누가 뭐라고 안 해주니까. 매일 혼나는 기분이고 매일 검사 맞는 기분인데 그만큼 저한테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쵸. 낮이나 밤이나 화장실에서나 밥 먹을 때나 운전할 때나 하여튼 항상 그거를 보고 너무 팬이다. 저를 예. 아니 그래서 그거 안 보고 있으면 저랑 얘기하고 네. 저 안 보고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저 보고 있고 거의 뭐 사생팬인데요. 대박이에요. 지금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근데 이번 영화 너무 좋다고 하셨구나. 네, 아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한다고. 에 그럼 그걸로 됐다 싶어요. 네. 아, 믿고 보셔도 되겠네요. 아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요? 아직 1부 끝난 거 아니고요? 너무 많은데. 네. 노래 들을 것도 두 곡이나 더 있는 목격담도 진짜 걸로. 많은데. 네. 아 어떡하죠? 저희 어머. 광고 듣고 정희랑 씨랑 끝 인사. 정말요? 아. 어떡하죠? 다시 부르면 되지 뭐. 네.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영화 아네모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각종 IPTV 통해서 집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일단 지금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영화 아네모네 아직도 보지 못한 관객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아, 네. 저희 그 좀 초저 예산 영화지만요. 그래도 나름의 좋은 결실 갖고 있는 결과물 갖고 있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기대하고 보면 사실 기대 이한데요. 기대 없이 보면 기대 이상입니다. 예. 아니에요. 기대하고 봐도 재밌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멱살 잡고 가는 영화입니다. 이랑님 다시 나와달라는 우리 테리우스들의 문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 다음에 꼭 또 좋은 영화나 뭐든 네, 언제든지 뭐 나오세요. 영화 없어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네. 나와주세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니 왜냐면 목격담이 진짜 많았어요. 남편분이랑 잘 돌아다니셔가지고 그걸 좋아하셔서. 엄청 돌아다닙니다. 네, 목격담이 저희. 역대급이었는데 너무 아깝네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영화 아네모네 배우 정희랑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영화 러브레터에서 스몰 해피니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 에러 에러